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기자 황영진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뮤지컬 배우 강성욱 성폭행으로 실형. 하트 시그널로 이름을 알린 뮤지컬 배우죠. 강성욱 씨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을 대학 동기 A씨와 함께 성폭행을 했습니다. 피해 여성은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강성욱과 A씨를 지구대로 연행을 했습니다. 강성욱은요 강강 등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.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. 강성욱은요 연행되던 이 경찰차 안에서 A씨에게 카톡을 보냈는데요.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걸로 해. 메시지 다 지워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반성은커녕 증거인멸 자기 배명밖에 모르는 놈 중형에 처해야 한다. 침대에 누워있는 걸로 하라고 이제 감방에 누워있어라. 드라마에서 찌질하게 나오던데 원래 네 모습이었구나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나도 처음에는 변명했다. 너도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빌어라 라고 아이디 강주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이 강성욱 씨가 여성 피해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냐. 그렇다면 이 강성욱 같은 이 강간범의 말을 누가 믿을까요? 솔직하게 말하고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배우 이종석과 권나라의 열애설입니다. 지난 1일 한 매체는요 이종석과 권나라가 열애 중이며 두 사람이 데이트라는 장면이 종종 목격됐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. 소속사는요 사실 무근이고 친한 선후배 사이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이종석은 무조건 부인이네. 예전에 박신혜하고 밤 12시 차 안에서 사진 찍혔는데 아니다 라고 발뺌했음. 이종석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 무조건 아니라고 봄. 권나라 연기 못하던데 사귀는 거 아니더라도 연기 좀 가르쳐줘라. 두 사람 은근 잘 어울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 달렸습니다. 누가 봐도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라고 아이디 GDN 주연 현빈 송혜진 강동원 한효주 박서준 박민영님 등이 달아주셨습니다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두 사람 뭐 열애설 확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권나라 씨가 이종석 씨 소속사에 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계약서가 배우 계약서인지 아니면 혼인신고서인지 보면 됩니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강다니엘 데뷔 앨범 핵돌풍. 지난 29일이었죠. 오프라인 앨범 발매가 시작된 강다니엘 솔로 앨범이 발매하고 지난달 31일이었죠. 누적 판매량 4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. 이 기록은요. 한터차트 집계 기준 역대 남녀 솔로 아티스트 초동 1위라고 합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이 정도면 괴물 신인 슈퍼스타 강다니엘 대단하다. 강다니엘 혼자서 40만 장 3일 만에 대단해 갓다니엘. 발매 3일 만에 이미 초동 기록 갈아치운 강다니엘. 타 팬이지만 이번 강다니엘 팬들 화력이 대단합니다. 강다니엘은 1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전 연층에서 인기가 있으니 음반 판매 당연한 듯 이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강다니엘 제발 부탁인데 내 기록 좀 깨주세요 라고 아이디 김건모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김건모님이 3집이 280만 장이 나갔죠. 개그자의 한마디입니다. 지금 거의 40만 장이 나갔는데 이거 기뻐한 일이 아닙니다. 더 나갈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보니까 강다니엘이 프로듀서에서 최종 투표가 157만 정도 됐고요. 그리고 강다니엘 부산 홍보대사 아닙니까? 부산 인구가 342만이 넘습니다. 이걸 합치면 500만이 됩니다. 500만 앨범 나갈 것 같습니다. 강다니엘 솔로 음반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뉴스 개기자 황영열이었습니다.